아, 또 이거 지방 내려가다가 차가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나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요 지금 바퀴를 세워놓고 지금 예, 그 보험회사 긴급 출동 그 서비스 차량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고해놓고 저 앞에 보이죠 차. 저 삼각대지를 설치해놓고. 한 시간 이상 까먹을 것 같아요. 지금 전화하고도 한 25분, 30분 기다려야 된다는데, 오면은 저거 또 타이어 또 저거 수리를 하든지 뭐 바깥기든지 해야 될 것 같고. 아이고, 탁송이라다가 이것도 고속도로 상에서 예, 갑자기 타이어가 또 펑크 나는 건 또 처음이네요. 아, 이 고속도로 내려가 있으니까 겁난다. 차들은 쌩쌩 달리지. 그래갖고 지금 저기 차 저기 상밭에 세워놓고 기상깜빡이 켜고 트렁크 열어놓고 예, 여기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안전지대 쪽으로 네, 멀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 삼각대가 자꾸 넘어져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마시던 그 커피통, 네, 그걸로 지금 저 밑에 그 받치는 데를 내가 지지를 해놨어요. 수원에서 지금 창원을 가는 길인데, 야, 창원에 갔다가 다시 차를 바깥하고 수원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원래 예상은 수원에 다시 창원 갔다가 수원 가면 한 11시 정도 도착 잡았는데, 야, 수원 가면 이제 이미 12시 넘을 것 같습니다. 이따가 또 집에 돌아가기 깝깝하겠네. 밤 12시가 넘어버리면 차품 버리는데. 이쪽에 뒤에 여기 요 건너가가지고 여기 숨어 있어야 되겠다. 아따 겁난다. 여기 또 여기 타이어 이거 버려놓은 게 있네. 군 타이어. 옷을 또 오늘 바지를 또 어저께 산 거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. 아, 딱 안 되겠다, 이거. 20분 늦게 지금. 이제 전화한 지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,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, 요, 폐타이어에 요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. 아이고. 여기가 창원으로 빠지기 전에, 딱 그 3km 전에서, 네,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펑 나더라고요. 이제 보니까 앞에 다행히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갓길이 있어가지고 차는 지금 바로 세웠습니다. 안전하게 바로 세웠어요. 요 갓길이 없는 구간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아, 차 세우기도 깝깝한데 예, 그나마 예, 좀 안전한 데다가 차를 세워서 다행입니다. 근데 보통 차가 달리다가 무슨 타이어가 못에 찔리던가 하면은 타이어가 바람이 바로 거의 한 방에 빠지진 않거든요. 네, 서서히 빠지는데
제가 펑 소리 나자마자 지금 바로 한 200m 안쪽에서 바로 세운 건데, 보니까는 저기 조수석 뒤쪽 타이어가, 그러니까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가 나 있어요. 이게 펑크가 아니고 이게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파스가 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 와가지고 아니 안 돼요. 아 빨리 온나. 아 저 왔다. 저 차 왔네. 자 일단 영상 끊고 저는 저거 빨리 저거 처리하고 예, 다시 운행을 하겠습니다. 아따 미치겠다. 이거 또 저기 출동이 왔는데요. 지금 여기 비상 타이어도 없고 차에.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파스가 나가지고 저거를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. 네, 지금 다행히 조 사장님 가게 쪽에 저 사이즈 맞는 중고 타이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로 가서 교체를 하는데 저걸 견인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된답니다. 한 40km를. 한 60km까지는 이게 그 견인비는 안 받는답니다. 그래서 일단 조 사장님 가게로 가가지고 저 중고 타이어라도 교체를 해가지고 예, 목적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매 힘들다.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. 일단 끝. 다행히 펑크 나고 나서 차를 바로 세워가지고 예, 휠은 이상이 없어요. 이렇게 이거 보조바퀴 만드는 것도 예, 보통 일이 아니네요. 아따 요거 하시는 분들도 참 고생하신다. 고속도로 상에서 일단 타이어 펑크 나서 예, 입지 조치하고 견인해 가는 과정까지 일단 요 정도로 찍겠습니다.